주민센터와 함께 문화와 육아시설, 주차장까지 더한 공공복합청사가 중구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비싼 땅값과 한정된 공간으로 공공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서가 한가운데 열린 공간과 계단형 열람 공간, 여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까지 카페 같은 도서관입니다. 도서 대출은 물론 앞으로 북콘서트 같은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층에 도서관이 있고 오픈돼 있어서 편하게 그냥 도서관에 놀러 온다는 느낌? 중구의 주요 상징물인 남산과 남대문이 놀이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티와 붕붕 캐릭터를 접목한 영유아 전용 실내 놀이터입니다. 육아 정보와 쉼터를 제공하는 공동 육아 나눔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영유아 공공 놀이터가 있는데 두 아이의 아빠로서 집 근처에 이런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생긴다는 거에 되게 뿌듯함을 느낍니다. 다른 한 층에는 민원실과 사무공간, 프로그램실이 자리한 신당동 주민센터가 자리 잡았습니다. 청소년 전용 힐링과 소통 공간으로 4차 산업과 관련한 진로 직업 체험, 학교 연계 진로 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진로 체험 지원센터 중구 드림 톡톡도 들어섰습니다. 이 밖에 문화 교육을 위한 강당과 지하 주차장까지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에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 공공기관이 함께 들어선 겁니다.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동사무소에 민원 발급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도 그리고 문화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 첫 출발을 띄었다는 것이 신당동 누리센터의 큰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신당 누리센터. 중구는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공공청사를 걸어서 10분 이내에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